안녕하세요, 스님. 현재 13살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입니다. 13살 어리다는 거요? 제가 어려요. 분명해야지. 13살 위에 오빠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예. 네. 검소한 생활 습관에 반했으며 아빠 같은 든든함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남자친구와 요새 앙숙처럼 싸우게 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저를 점점 바꾸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돈 쓰는 방법부터 생활 습관까지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합니다. 저번에는 저의 라이프 플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 해주는 말이 고맙기는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나는 너를 냅두는데 왜 너는 나를 못 냅두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런 일로 화를 냈던 제 자신에게도 화내고 실망하게 됩니다. 깨장도 다녀오고 정토에도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배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싫어집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듯이 남도 저를 이해하고 바꾸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부 기도병이 걸려가지고. 자, 이게 칼이라고 하자. 칼을 가지고 요리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면 편리한 도구요, 아니요? 편리해요. 이걸 가지고 나무 팔을 이렇게 이렇게 썰면 어떠나? 안 이게 돼요. 흉기지. 네. 그러니까 칼은 흉기도 아니고 칼은 도구도 아니야.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존재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흉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구라고 거예요. 삽을 가지고 땅을 팔 때는 좋은 도구지. 근데 삽을 갖고 화가 나가 남의 머리를 때리면 어떠니? 흉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흉기라고 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삽이 도구다, 삽이 흉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삽은 흉기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것을 상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 말을 인용해가 상대보고 해야 돼요. 나보고 하는 소리.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상대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니까 내가 괴롭잖아. 그럼 이 괴로움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래 보니까 상대의 행동을 아까처럼 저 앞에 질문도 상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괴로울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자기는 이 말을 어디다 적용한다? 남자친구에다 적어줘. 네나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나 바꾸려고 하지 마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바꾸려고 하나 안 하나?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너나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상대의 버릇을 고치려는 거잖아. 자기가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도구로 안 쓰고 어디로 쓰고 있다? 흉기로 쓰고 있다. 이쪽으로 적용해야 될걸 저쪽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그건 나한테 조언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뭐 어려운 일이야. 돈을 이렇게 써라. 아이고, 좋은 방법 가르쳐 주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그게 뭐 나쁜 의도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같이 좋다며.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거 저런 거 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주잖아. 그러니까 벌써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넘어서 아버지 같다 하면 자기가 알아야 돼. 경제력이 나보다 낫지. 그러니까 약간의 경제적인 데서 또래 친구보다는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여유가 있어 좋은 면이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또래 친구랑 막 말다툼을 하는데 이건 약간 아버지같이 어때요. 포용을 해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연애하면 좋은 점이 있어. 대신에 반드시 거기는 아버지같이 자꾸 뭘 가르쳐. 그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자기는 지금 좋은 것만 생각.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듬직하고 이런 거는 아버지 같은 거는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는 또 잔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칼을 놔놓고 아 날카로웠어 좋다 이래놓고는 너 왜 손같이 부드럽지 않나 이러고 솜을 가져와놓고는 부드러워서 좋다 해놓고 너는 왜 칼같이 날카롭지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모든 사물에는 그 성분이 그대로 되는데 자기는 어떠냐 요술방망이를 원하는 거야. 부드러워라면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워라면 날카로워지고 아버지같이 되라 하면 되고 입은 다물고 그건 전적으로 자기가 지금 자기 욕구가 너무 강하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갚기 싫으면 힘들면 다음부터는 안 빌려야 돼. 자기는 돈은 빌리고 갚기는 싫다 이 말이야. 요건 좋고 요건 싫다 이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이 남자친구 때문에 깨장을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실 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어떤 자격지심? 제가 처음에 반하게 된 계기가 너무 삶을 검소하게 살고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검소하게 사는 거는 부부 같이 생활하면 인색해서 힘들어. 검소하게 사는 건 남일 때 아주 좋아. 아시겠어요? 남일 때 아, 저 사람 검소하다 존경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같이 부부관계로나 부모 자식 관계로나 이렇게 살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 범스님을 멀리서 보고 조언을 얻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같이 살면 좋을까 나쁠까? 좋을 것 같이 한 살만 살아봐. 머리를 이렇게 흔들죠. 자기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인정받고 싶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런 모습에 저도 반했으니 저도 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테니까. 인정받아서 뭐 하는데? 너를 인정해 주니까 친구로 사귀잖아. 인정 안 해주면 왜 사귀겠어? 저 바보 같은 소리는 하고 있어. 남자친구 누구 내가 가서 사귀지 말라고 내 얘기.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사귀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데 왜 사귀겠어? 다만 남자친구가 볼 때 그 사람이 검소하니까 자기한테 잔소리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건 필연적이잖아. 만약에 스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스님 잔소리 좀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면 자기가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못 고치는 건 네, 뭐 괜찮아. 검사하게 살아라. 네 이러고 막 쓰는 거야. 왜 안 고쳐? 하면 그거 잘 안 되네요. 이러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그래. 또 뭐가 문제예요? 없습니다. 저도 명심번 하나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칼은 날카로운 대신에 부드럽지가 않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67인데 내가 30대 되는 여성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면 30대 되는 여성이니까 이 여성은 자기 또래 대학 친구는 몇 살일까? 남자친구가 30살일까 아니야, 그지? 그러면 동창회 넘어가서 젊은 남자친구하고 막 자기는 그냥 뭐 학교 친구로서 막 만나겠지만은 늙은 영감이 볼 때는 저기 무슨 사고 날까 이런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신경이 쓰이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다른 대가가 있다.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하고 사면 또 그만한 이익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뭐가 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13살 많은 사람하고 살면 자기는 늘 어린이 취급을 받아. 이 부부가 대등 안 해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쁘게 안 해도 항상 이렇게 애기 취급을 하는 거야. 그걸 감수해야 돼.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어가 싫어가 집 나왔는데 또 다른 아버지를 하나 만나가지고 잔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필연적이라는 거야. 정말 이해하세요? 이것은 모든 사물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칼이 날카로워서 칼을 좋아했으면 그건 부드러움이 없어요. 칼이 아주 날카롭다 그러면 좋은 도구 역할을 할 때는 좋지만은 잘못되면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흉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좋아가 이 사람하고 사겠다 그러면 나중에 헤어질 때는 그것이 문제라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 아, 남자가 주대가 탁 있어. 막, 친구, 뭐 학교에서 보니까 막 결단력도 있고, 리더십이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야, 저 남자 좋다. 이거 연애가, 결혼해가 살아보면 어떨까? 남자가 여자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겠지. 고집불통이야. 지 맘대로 해. 그건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권위주의라서, 남자라 그러면 약간 권위주의인 게 좀 싫었는데, 아니 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 어때요? 진짜 여자친구 만나듯이 아, 권위주의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얘기도 잘하고 뭐든지 이래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다.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뭐가 없을까? 줏대가 없어. 줏대가.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냐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남자가 아버지같이 돼야 때로는 어때요? 야성적이 돼요. 때로는 뭐 친구같이 돼주고 때로는 짐 들어주는 포타 같은 역할도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 남자도 여자한테 마찬가지. 어떤 때는 어머니 같이 돼주고 어떤 때는 뭐 가정부 같이 해주고 밥할 때는 가정부 같이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만나놓으면 그것 때문에 같이 살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나. 그러니까 상대를 바꿔서 맞춰야 될까? 솜 됐다가 칼 됐다가 이렇게 맞춰야 될까? 내가 알아서 용도로 써야 될까? 내가 알아서 용도로 써야 될까?